밥 먹을 때 깨꿀. 자, 여러분.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능 잘 보세요. 수능. 수능은 논설문이 많이 나와요. 논설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 현상, 효과,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론 이 문제점을 제거하다가 포인트가 많죠. 제거하자, 제거하다. 그런데 이제 피디님 자동차 잘 아시잖아요. 그럼 자동차에 만약에 그 워터펌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터, 물. 물을 통해서 냉각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동차의 온도를 조절을 시켜주는 건데. 근데 그게 문제점이야. 그러면은 그걸 제거하면 안 되죠. 그걸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어. 그 문제점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새 걸로 바꿔주자거나, 대체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뭐 한다. 진짜 어떤 다른 걸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대신하다. 대신하다. 또는 뭐야? 대체하다. 또는 뭐가 돼? 시작. 교체하다. 요런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저도 이번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뭐냐면은 겨울인데 따뜻한 바람이 안 나와. 가봤더니 서머스텝이라는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없애버리면 안 되죠. 다른 부분, 그게 고장 났으니까 다른 부품으로 얘를 새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럼 뭐야? 대신하다, 대체하다. 또는 교체하다가 되는 거죠. 서머스텝을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의 방법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방법이 제거하는 것과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 그럼 이제 대신하다,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할 때, 자, 이게 사람과 관련됐을 때. 누구랑? 사람. 자, 갑니다. 장관이 뭐 잘못했어? 차관이 뭘 잘못했어? 부장이 뭐 잘못했어? 그럼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럼 부장이란 직위가 없어지고 차장이란 장관이란 직위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다른 이 사람 잘못 장관이란 직위는 있고 다른 사람으로 뭐가 돼? 시작. 대신하고 대체하고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쓰는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야. 뭐냐? 아, 피디님도 아실 거야.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또는 이런 사회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야, 내가 쟤 꽂았잖아. 이런 표현. 방송에서. 근데 그런 말이 뭐냐면, 봐보세요. 심는다. 심는. 내가 쟤 심었잖아. 딱 심는다. 야, 내가 그 지위에 쟤를 안 치다. 안 쳤잖아. 됐습니까? 심는다, 안 친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들어. 놓는다. 놓는다. 잘 보세요. 자, 내가 걔를 저 지위에 놓는다. 놨어. 내가 쟤를 안 쳤어. 내가 쟤를 심는다. 심었어. 내가 쟤를 세웠어. 세우다. 요런 언어를 생기는 거야. 놓는다. 안 친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안 친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안 친다. 심는다. 세운다. 이 발음을 한번 해봐. 시작.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이런 뉘앙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이런 뉘앙스. 그럼 여기를 갖고 있는 게 뭐? 노타라는 영어 단어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place. 이 단어를 갖고 대신하다, 대체하다가 가능하고요. 아, 내가 걔를 안 쳤어. 어? 이 단어를 갖고 가능하고요. 내가 쟤를 심었어. 식물, 플랜트. 그리고 세운다. 세운다 뭐가 있어요? 스탠드. 요런 언어를 가지고 뭐가 돼?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가 가능한 거야.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요런 언어를 가지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어떤 단어가 있느냐? 잘 보세요. 놓는다. replace. 안 친다. 자, 보세요. 슈퍼 시드.
여기 바뀌고 DT가 바뀐 거야. 피디님 자동차 중에 세단 아시죠? 세단. 푹 눌러앉는 거. 세단. 세단. 씹는다. 서플런트. 세운다. 서스티튜트. 이런 영어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갑니다. 정리. 다시 한번. 어떤 조직에서 야, 쟤 바꿔 라고 할 때 놓는다, 씹는다, 세운다. 다시 한번 시작. 놓는다, 앉힌다, 씹는다,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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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머릿속에 하고. 자, replace. 놓는다. 됐습니까? 리가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이죠. 이거 하다가 이걸로 다시 나왔어.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얘랑 같은 뜻은 뭐냐면 take the place of. 누구의 자리를 가져가다. 내가 상무의 자리를 가져가겠어. 뜻이 뭐야? 상무를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앉히는 거야. 야, 내가 너 꽂아줄게. 탁. 높은 사람이 앉혀주는 거.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그럼 내가 이렇게 했죠? 그럼 심었죠? 심는다. 심었어. 요거를요, 예로 봐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예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심었다 해도 되고요. 또는 낮은 놈을 내가 심었어.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 이 주어로 본다면 높은 사람이 내가 심었다면 얘는 뭐야? 시작. 나보다 낮은 사람을 목적으로 봐도 되죠. 나보다 섭이 아래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심었어. 그럼 대신 높은 사람이 꽂았어. 이건 주격으로 보고 얘는 목적. 이렇게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낮은 사람을 자, 상무가 잘 못해? 그럼 전무가 상무로 딱 한. 아, 상무님이 더 누가 더 높죠? 하여튼간 자, 뭐 하여튼간 그러면 부장님 전무님 그럼 전무님 높으니까 전무님 잘 못했어. 그러니까 부장을 전무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야? Substitute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아랫사람을 세웠어. 이건 아랫사람을 세웠어. 세웠어.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을 심었어. 이게 다 뭐야? 돼? 시작. 대신 내가 너 꽂아줄게. 이런 표현.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놓는다, 앉힌다, 씹는다,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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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의 뉘앙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얘가 이건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얘는 뭐야? 시작. 교대하다, 교체하다. 어떤 대체 뭐 교대. 그럼 얘가 뭐냐? 얘는 아들이 아들. 다른 걸로 아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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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GHR의 생략 사운드 앞뒤가 다른 것으로 바꾸다. 이것만 얘기하면 바꾸다거든. 바꾸다. 철자가 길으니까 고급스럽게 교대하다, 교체하다. 이런 언어는 주제문적 어휘로 사용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한국말 먼저. 놓는다, 앉힌다, 씹는다,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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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머릿속에 씹어내시고. 자, 됐습니까? 한국말 먼저. 시작. 놓는다, 앉힌다, 씹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씹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씹는다, 세운다. 이런 뉘앙스. 자, 여기까지 한번. @이름10 자, 부탁드리는데, 자, 선생님, 특강 뜨잖아요. 개꿀령 단어. 사운드 변형 법칙 꼭 기억하세요. 아, 예, 이, 오, 우, 와이, STCXD. STCXD. 얘는 뭐야? 모음 법칙, 자음 법칙.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여기 와봐. CC, 슈퍼시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DT가 바뀌는 거. 이건 모음 법칙, 이건 자음 법칙.
이건 기본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수능과 어떤 문제점이 있어. 그럼 이걸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거의 문제점을 어떤 바꿀 수 있죠.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교체하다.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방송가에서 하는 말. 야, 쟤 잘 못해서 내가 얘를 꽂았잖아. 그런 표현 말 자체가 한국말로 뭐다? 시작. 놓는다, 심는다. 시작.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이런 표현이라고. 확인해 보시고. 놓는다 가장 쉬운 단어 뭐예요? Place. 앉힌다 뭐가 있습니까? Sit. 그 다음에 심는다 뭐가 있어요? Plant. 그 다음에 세우다 뭐가 있어? Stand를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확인해 보고. 자, 여기 볼까요? 자, 갑니다. Replace,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놓다, 다른 곳으로 놓았어.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Take the place of. 뭐뭐의 자리를 내가 가져가는 거야.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요거 이제 자리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명사니까. 누구의 자리를 가져가는 거.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됐습니까? 높은 사람이 쟤 꽂아줬어. 앉히다. 앉혔으니까 심었죠. 그러니까 바로 세웠죠. 그래서 뭐가 돼? 시작. 슈퍼시드. 서플런트. 또는 뭐가 있어? 시작. 서브스티튜트.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수거 중에서 seed인이란 표현이 있어요. seed인. 요 영어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의 뜻이 있습니다. seed인이란 표현 자체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다.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국말.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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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lace, supersede, supplant. 그 다음에 substitute.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놓는다, 앉힌다, 심는다, 세운다. 좋았던